날이 다시 더워졌습니다. 어제와 달리 오늘은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랐는데요.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로 오늘보다 더 덥겠고요. 남부지방은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.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과 남부지방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.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 남부와 충북, 영남 내륙에는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또 내일 낮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. 덩달아 오존 농도도 높게 치솟겠습니다.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.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9도, 대전은 18도로 출발해서 한낮엔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. 남부지방은 광주의 낮 기온 31도,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. 당분간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